2021년 송년특집 PD수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바로 제보자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던 문제들이 어떤 해답을 찾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아동학대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 한 해 PD수첩이 방송한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사연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비닐로 속에 들어가서 똥 먹이는 장면에서는 정말 울고물하다 죽었어. 조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10살 조카 서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이모. PD수첩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오늘도 고맙게 올라가니? 선우야. 울려라. 울려. 네, 오늘 눈사 진짜 필요하지? 세 번째 갈비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 갈비가. 사망 전 서현이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팔을 올리려고 그러면 부러졌던 갈비뼈가 이렇게 돼요. 이러면서 엄청 아픈, 찌르는 듯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못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밝고 영리했던 10살 서현이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모 집에 맡겨진 뒤 학대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서현이가 사망하기 1시간 전 이모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모부가 손가락으로 아이를 부릅니다. 서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습니다. 이모 부부는 이런 아이의 손발을 묶은 채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결국 서현이는 숨졌습니다. 거의 맞아서 비들비들하고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죽겠다고 보겠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모 안 씨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안 씨는 서현이가 귀신에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걸 고치려고 아이를 때렸다 주장했습니다. 서현이 엄마도 딸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엄마에게 보낸 서현이의 사진입니다. 얼굴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데도 엄마는 방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눈을 엄청 많이 비볐다고 그래. 그렇게 들었어요. 집에 있을 때? 네. 눈을 근데 그냥 비빈다고 저렇게 되나요? 왜 죽였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결국 이모 부부는 살인죄로, 서현이 엄마는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 서현이 엄마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모 안 씨가 PD수첩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값을 치르겠다, 조카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때가 늦었습니다. 밝게 뛰어놀던 10살 서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빅보스맨과 치킨맨 일당의 슈퍼카 개인 렌트 사기 사건도 공분을 샀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슈퍼카 개인 렌트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슈퍼카 렌트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조직적 범죄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기 사건은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 개인냉표와 명의대여 사건은 근데 피해가 이렇게 지하급수적으로 커졌던 사건은 아마 치킨맨, 빅보스맨이 최초일 겁니다. 제 말대로는. 네, 그럼 빅보스맨의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빅보스맨이고 서정문 PD가 피해자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차를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러면 내가 이 차로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갚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차에 투자한 돈의 1%를 매달 당신에게 지급을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좀 혹하지 않나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슈퍼카를 대출로 사서 차를 빌려주면 빅보스맨이 대신 렌트카 사업을 해서 생기는 수익을 나눠주겠다. 대출 할부금도 갚아주겠다는 것. 빅보스맨은 처음 몇 달간은 돈을 보내다가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까지 돌려주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차를 찾았을 땐 값비싼 슈퍼카가 버려져 있거나 차를 험하게 써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시트도 다 찢어져 있었고, 네, 꽃투성이에, 네, 막 요 위쪽은 막 새똥도 있고. 대부분의 차들은 대포차로 넘겨버려 행방마저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차를 찾으려고 전국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항의를 하면 빅보스맨이 욕설과 폭언을 퍼붓습니다. 오, 씨, 뭐가 어떤 건데? 씨, 같은 X들. 야, 이 X들 같은 걸 지금까지 돈 못 벌었어, 아들? 그 사람들 차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 차 주면 돼, X 같은 거. 어? 피해자들이 차를 찾아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보자는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차를 돌려주세요. 차는 날려주세요. 싸우고 욕먹고 주의했던 욕설 협박. 심지어는 미행까지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사회초년생 아니면 주부 아니면 자식들 밥 먹여 살리려는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것도 범죄자들보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취재 결과 슈퍼카 개인 렌트 사기 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비대수첩이 방송된 뒤 경찰은 빅보스맨 일당 등 개인 렌트 사기 조직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들이 그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다 신분을 밝히니까 갑자기 도로변으로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행히 차는 빨리 섰고 형사들이 피해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버티고 있던 게 이제 대포폼. 대포폼을 4대를 쥐고 버티더라고요. 그 방송 보도에 나왔던 이런 렌트 사업을 빙자한 투자 사기 2개 조직 일망타진이 됐고요. 그들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사실상 대포차를 불법 렌트한 그 기업형 조직원 7명도 전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16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1명, 피해 차량이 132대로 116억 원에 이릅니다. 그 이 방송으로 인해 수사 확대가 돼버린 거죠. 확대가 되면서 이 또 전국 방송이니까 그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여러 군데 접수가 된 그 사건 윤곽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일어나라는 결과가 결국 이루어지고 그런 뭐 충분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많은 서민들을 울린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도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를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자기는 저를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단한 내가 갈 건데 그렇게 잘못하고요. 본사는 사무장님만 활동하는 곳이에요. 전부 더 시끄럽게 그리고. 아니 이게 전부 장수 타버리고. 진짜 말이야.
글로벌 가상화폐 사기 조직은 60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을 준다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단 1,800만 원은 가상화폐로 지급되는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가상화폐를 내세운 신종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오히려 혼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하면서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야. 작년 6월달에 이걸 하자고 한 거야. 1,800만 준다니 그래서 해놓고 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3월달 하는데 이걸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더 줬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방식입니다. 이모도 소개하고 누구도 해서 내 거 소개해도 추천 수당 다 받거든. 우리도 돈 많이 벌었어. 우리도 다 몇십 다 벌었어. 나는 30억. 30억? 어머나. 네네. 투자금이 안전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낸 돈으로 돌려받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영업 시작 10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주무자는 30대 이병걸 씨,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병걸이라고 안 하고 고스트라고 했어요. 고스트, 유령. 고스트. 이 사람은 알면 안 되고 다친다. 무서운 사람이다. PD수첩이 방송된 뒤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PD수첩 보도 이후에 권위성 있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를 언급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문의 전화도 많이 왔고 진짜냐? 방송 봤는데 이게 진짜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진술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간 거죠. 지금까지 경찰은 이병걸 씨를 비롯해 V글로벌 간부급 27명을 검거했고 그중 1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거둔 분들은 본인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피해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금이란 명목으로 유치가 되고 그걸 소수의 사람들이 그중에 상당수를 지금 편취해 간 범죄인데 본인들이 선처를 받으려면 본인들이 최대한 이걸 어떻게 변제하겠다라는 노력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원금의 전체까지는 힘들지 모르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자신을 원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한없었던 가정이 얼마나 진짜 지옥같은 가정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진짜 진정한 웃음이 없어졌고 이게 진짜 사는 건지 숨만 쉬는 건지.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서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슈퍼카 개인렌트 사건과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 등 서민들을 울린 사기 사건의 주무자들이 속속 검거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범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PD수첩이 특히 주목한 건 검찰 권력입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 숨겨진 비리 사건과 검찰의 제19 감싸기 의혹을 방송한 PD수첩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뒤에는 역시 용기 있는 검찰 내부의 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건이 정말 위중했고, 그다음에 위법했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비위 사건이었다는 게 명백해져야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조 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원으로 송파 갑에 출마했던 김웅 후보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전직 검사였습니다. 조성은 씨와 김웅 후보의 통화 녹음이 복원됐습니다.
조 씨는 이 파일을 PD수첩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응.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19분. 17분?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고발장인 거죠. 고발장이. 네. 고발장이 이게 4시 19분.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20장에 달하는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고발인 란에 이름만 써넣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엔 유시민, 최강욱 등의 여권 인사들과 언론인 13명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확인한 후엔 방을 폭파하라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지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예를 들면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김웅 의원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 이름 언급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전에 고발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 들으신 건가요, 의원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10분 열을 기다려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기불실증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현직 검사가 이런 거를 왜 보내신 건지. 네,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준성. 손준성 보냄이 되었고요. 그렇죠. 예. 손준성 보냄으로 기사가 왔고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그 SNS 캡처본이 왔고 손준성 보냄으로 이제 제보자 X는 지님 이런 이 짧은 문장도 심지어 포워딩으로 왔고 한국 법조인 대관에 올라 있는 손준성이란 이름은 현직 검사 손준성 단 한 명입니다. 검은 그 일부 용산 김웅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장 직속 기구입니다. 네. 수장, 과장, 부장, 차장 거쳐서 총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아무도 거치지 않고 총장한테만 기포를 하는 거예요. 수장관실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수족이죠. 고발 사주 의혹 중심에 놓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전신은 이른바 범정이라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주요 인사 동향 등 각종 첩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검찰 내 정보기관 같은 조직. 검찰총장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알기로 1995년 중수부 산하에 범죄정보관리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이라고 불리는 곳에 곳으로 이제 확대 개편됐고요. 중수부로 정보가 넘어가서 중수부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 결국 검찰총장 직속 기구가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해서 아까 여쭤보러 왔는데요. 그 제가 고발 사주 내용, 녹취 내용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후보님 이름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님이
나는 그런 거를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 고발 내용에 전혀 모르십니까, 후보님? 나 전혀 몰라요. 누구를 고발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PD수첩 방송 후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너 누구 지시받고 그런 행위를 했지? 다 무슨 요원처럼? 요원처럼 막 지시를 받고 막 작전 수행을 하듯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런 판단도 할 수 없나? 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뒤 조성은 씨는 악의적인 인신 공격과 가짜 뉴스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익 신고를 한 사실에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인지를 해서 뭐 언론인들을 뭐 오라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부담스러우니 이제 뭐 야당에게 이제 고발장 접수만 해. 우리 알아서 수사할게. 이거는 법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게 만연하게 허락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너무 정의롭거나 막 너무 막 투철한 그 어떤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최소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된 거를 발견한 이상은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현직 검사인 임은정 부장검사도 PD수첩을 찾아와 검찰의 내부 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 서울 남부지검 성추행 사건, 서울 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등 검찰 내부 비리 당사자와 그들을 비호해온 검찰 간부들을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 결국 판결이거든요. 법을 아무렇게 직무유기가 없어서 검사들이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는 직무유기다, 이 정도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사건은 덮으면 안 된다. 처벌한 내가 있어야지 이 법률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석 가이드라인,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들 지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검사들 이 정도 행동은 처벌받는다라는 가이드라인 하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거죠. 올해 PD수첩은 라임펀드와 검찰 로비,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여러 편의 검찰 관련 방송을 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PD수첩 방송이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에이, 언론이 주목해야 돼요. 제가 내부제보 시스템이랑 부패신고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언론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PD수첩 두드리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그늘지고 썩은 부위에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검찰은 못 본 척 없는 척해요. 없는 척하면 사람들은 없는 줄 알아요.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내부 고발자의 악역을 떠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국민들의 감시, 언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내부 고발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알려지면서 틈이 벌어지니까 빚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검찰 안을 엿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엿보기 시작했으니까 구멍은 더 커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처벌받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징검다리가 굳건하게 놓이지 않겠습니까?